여기 좀 뭔가 이상하다. 응? 뭐야 이거? 레스 환자 발생? 뭐 약간 뭐 감염돼가지고 돌아가셨나 봐. 잠깐만. 어? 신약 의료 대상. 야 이게 여기 뭔가 그건 거 같아. 바이러스 독감 감염 위험하다고 막 나오네. 뭐 감염해서 날짜별로 봐야겠다. 잠깐만. 3월 19일 2016년, 2017년, 2018년이니까 사우디에서 레스로 두 명 또 사망, 총 91명 숨져. 사우디에서 사망했고. 그리고 2017년에 미국에서 살인 독감 레스 초비상 사태. 그리고 2018년에 10월 보면은 국내에도 이제 레스 환자가 발생했고 눈이 빨개진대. 정목 독감이구나. 이거 걸린 사람이 눈이 빨개지고. 형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야 눈이 빨개진다는 거냐? 정목? 중목 빨간 빨적자 아닌데 그지? 빨간 적자자. 이게? 응. 눈목자 해가지고 빨간 눈. 제발. 아 잠깐만. 이분이 백신양 박사다. 아 아까 백신양이라고 그랬어. 맞아. 백신양 박사. 따미플루 세계 첫 개발. 한국의학바이오계 최고 권위자로 부상. 백신양 박사. 아 이런 건가 그러면. 이분이 개발하다가 병에 걸려가지고.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것도 이 백신인가? 그런 것 같아. 그럴 수도 있겠다. 백신제. 백신제를 원하나 봐. 와이프는 왜 죽은 거지? 일단은 이분이 일단은 그 나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백신제인가 봐. 그러면 이 의사 선생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야? 아니, 부인인 것 같은데요, 사모님. 부인이? 그럼 혹시 부인이 정목 걸렸나? 여기 왜 돋보기가 있을까? 돋보기 그냥 있지 않을 거예요, 맞죠? 당연하죠. 돋보기로 뭐 볼 게 있을까? 자, 이 문은 다 열리는데 이 문만 잠겼어. 그거 열려요. 세게 하면 열려요. 어디 있어요? 열려. 근데 황금 상자가 어디 있어? 근데 우리가 지금 안간방 하나 더 있거든요. 어디? 저기 부엌 바로 오른쪽에. 저기 그 있어. 문 하나 더 있어. 뭐 있어요? 황금 상자? 아니, 먹거리가 장난 아니야. 먹거리? 배고프다. 뭐 먹을까요? 배 안 고파요? 배고파요. 대박. 대박. 어 뭐야? 우와. 대박. 아니 이 집은 먹을 거 이렇게 싸놓고. 형 잠깐만. 형 잠깐만. 이거. 이거 뒤에 소화전 같은 거. 맞죠. 금고. 이 안에 있어? 비밀 공고가. 이 안에 있어? 공고를 원래 그냥 이렇게 이렇게 바로 있냐? 등장볼 밑이 와 등질? 그죠? 질? 이거라고요? 뒤가 야 내가 볼 때 하나 둘 셋 야 의외로 뒤가 수상하더라고. 의외로 위에 조심 위에 조심 그만. 됐어. 의외로 이걸 뺄까? 이걸 빼고 땡겨? 야 이거 의외로 딱 공고스럽지 않니? 네. 큰 고스럽지. 대박. 큰 고스럽지. 대박. 자꾸 뭐 아무것도 아닌데 대박이라고 그래. 아무것도 아닌데 대박이라고 그래. 아, 큰 고 필인다. 아, 근데 진짜 나는 좋은 취지였다. 응. 아니, 너 느낌이 근데. 이걸 어떻게 안 열어봐. 이걸 안 열어보는 건 직무유기야. 여기도 혹시 평생 살 여기도 혹시 평생 살 저 들어야 돼. 들어야 되고. 백신양입니다.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. 확인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. 그냥 끊었어. 안 받으니까 그냥. 전화기까지 있네. 네. 이게 지금 내 봤는데 이 시기가 4시 반이잖아. 네, 맞아요. 4시 반. 4시 반.
3시. 3시. 어? 여기 사람이 사는데. 네. 이런 대주택에. 네. 시기가 틀리다? 그니까. 너 소름 끼쳤어. 막, 너무 소름 끼쳤어. 갑자기 뭘 썼어? 3시 41분, 3시 41분. 야, 여기 지금 시기가 떴잖아. 응. 떼볼까, 형님? 어, 제발, 제발. 떼볼게, 형님. 이게 주는 어둠. 야, 주는 어둠. 야. 왜? 이게 주는 어둠. 야. 형, 시계가 왜 안 갔는 줄 알아요? 건전지도 있어야 될 자리에 열쇠가 있어. 뭐야? 봐봐. 뭐야? 대박. 뭐야? 대박. 뭐야? 왔다. 너 뭐 왔다. 뭐야? 어떤 사물이 단서가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어떤 거기 들어갔을 때 공기까지도 공기가 따뜻한지 차가운지 이런 것도 이제 우리 단서에 집어넣어야 된다. 그래서 그 조금 전에 그분이 집에 있다가 나왔는데 왜 시계가 왜 틀리겠어? 모든 공을 우리 동료들에게 돌리겠습니다. 진짜 되는 나는 사람이 겸손해집니다. 겸손해야 되지.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. 어? 궁금한 찾으면 되잖아, 이제. 모두겠다, 단순이니까. 나 또 왔어. 예? 또 왔어요? 또 왔어? 어? 왜? 갔어요? 어, 왔다 갔어. 백신영입니다.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. 확인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. 끊었어. 자, 근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부재중 전화 오면 찾아오지 않을까요? 좀 불안한데 좀. 만약에 아까 전화 그냥 끊은 사람이 또 전화한 거면은 치워볼까? 뭐 전화기로 뭔가 하는 건가? 근데 지금은 전화 안 오니까 잠깐 들어도 되잖아, 소화기. 진짜 전화가 되는 거긴 하네. 아까 그거죠? 지금 우리나라가 이것 때문에 난리잖아요. 종목 때문에. 그래서 이걸 다 죽기 때문에 이걸 싹 해놓고 난 여기 가족들하고 살아야겠다 해서 해놓은 거고 안전한 벙커가 어디 있는 거죠, 이 집안에. 안녕하세요. 출동보안 서비스 백홈입니다. 정원 레이저 보안장. 형님, 저 달식입니다. 전달식. 형님, 저 달식입니다. 전달식. 뭐야 이거? 메시지가 들어있어요. 뒤에 1번부터 들어볼게. 네. 백박사, 조대표입니다. 해외 일정 중에 전해 들었습니다. 이게 무슨 일입니까? 사모님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다뇨. 사모님도 너무 연락이 안 돼서 댁에 계신 줄 알고 전화했습니다. 연구 차질 없게 며칠 더 쉬다 오세요. 이 메시지 확인하시면 전화 주시죠. 뭔 내용? 백박사, 저 조제약, 조제약입니다. 아니, 사직서는 또 언제 내신 거예요? 아, 사직서를 내? 네? 조 대표입니다. 정말 회사에 안 나오실 겁니까? 레스 퍼지고 있어요. 치사율이 30이랍니다. 치사율 30%? 예? 네? 대일에 큰일 하셔야죠. 이번 레스 신약 개발만 성공하면 원하는 대로 해드릴 테니 지금 당장 연구실로 복귀하세요. 그때까지 사표 수리 안 합니다. 회사에서 뵙는 걸로 알고 끊습니다. 형님, 저 전달식입니다. 소식 듣자마자 연락드렸는데 전화를 통 안 받으셔서 미래가 그렇게 되다니 너무 충격입니다. 형님, 마음 다잡으시고 기운 내세요. 후배들 모아 곧 찾아뵙겠습니다. 연락드리겠습니다. 형님, 저 달식입니다. 전달식. 문자로 할 얘기가 아니라 전화드립니다. 휴대폰 꺼주신 거 아니시죠?
의리 관련 소식입니다. 형님, 전화 꼭 좀 받아주세요. 무슨 관련이에요? 어떤 내용 정리 좀 해주세요. 일단 좀 안 들리는 부분이 좀 있는데 들리는 부분은 이 백신양 박사가 사모님이 그렇게 좀 사고로 그렇게 안 좋게 되시고 나서 제약회사에다가 사표를 냈는데 사표 수리 안 한다고 빨리 이제 오셔가지고 신약 개발하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약 건달? 근데 내 생각에는 동생인 것 같은데 동생이 난 애기가 그렇게 됐다고 들었어요. 뭐 애기? 와이프 이름이 아까 미래였는지 위래였는지 아 이런 것 같다. 와이프는 죽고 저기 딸이 지금 걸렸어. 이게 알려지면 딸도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너무 싫은 거야. 그 집 어딘가에 놓고 내가 치료를 시키고 싶어서 먹을 거 다 사오고 여기서 지금 하는 게 아닌가. 병원 가면 어차피 죽는 거야. 거기 다 그런 사람만 있잖아. 내가 지금 개발 중인 거야. 거의 개발했을 수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안 뺏기려고 격리해서 회사 사표하고 그냥 내 딸 치료에만 전념하는 그래서 금고에 백신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를 회사에 안 주고 자기 뭐 딸을 주거나 이렇게 하려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우리한테 얘기한 사람은 그 마스크 선글라스 쓴 사람은 그걸 뺏어오라고 하는 거 신발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집 어딘가에 딸이랑 같이 있을 거야 왜냐면 딸 사진이 있는데 딸마저 잃기 싫은 거죠